거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마녀 사냥당하고 있는 게 사실상 학생부 종합이에요. 아니 분당도 학생부 종합으로 많이 가거든요, 어머님들. 그럼 분당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간 애들 다 금수저예요? 아니에요. 이게 굉장한 오해가 있어요. 내신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예요. 내신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일수록 흙수저한테 유리해요. 왜냐하면 내신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는 성실성과 개인의 노력이 담보돼야 되는 거예요. 학종은 사실상 흙수저에게 유리할 수 있어요. 이게 저 계속 발전해 나가면. 그러니까 금수저들 같은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요소를 학종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아이들, 내신이 좋은 아이들이, 열심히 학교 생활에 충실한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충만하게 기르는 애들이 노력하면은 더 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학종이 정상적인 길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개인적으로 과외를 열심히 해도, 그렇죠? 아무리 해도 내신이 안 돼요. 안 되는 애들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어떠한 내용들을 갖다 놓고 굉장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입시 제도예요. 두 번째, 또 하나 학부모들과 교육 댓글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수능이 공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수능이 사실상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 틀린 애와 두 개 틀린 애가 있어요. 이 하나 틀린 애와 두 개 틀린 애가 인생이 달라지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공정해요. 공정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들. 이 제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공정하지 않고, 두 번째,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 자체가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창의 융합형 인재, 감성적인 인재, OECD가 말하는 그 인재 객관식 시험으로 못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공정하죠? 보완적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구나 현재는 교육 격차가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의 교육 격차는 피라미드였어요. 피라미드일 때는 수능이 변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 이쪽이 많이 두껍고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여기, 즉, 1등부터 3만 등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변별력을 주기 위한 시험과 나머지 학생들의 변별력을 주기 위한 시험과 두 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애들에게 변별력을 주려면요, 나머지 애들은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다 못 봐요. 이 애들에게 변별력을 주면요, 어차피 얘들은 어차피 쉬워서 또 변별력이 없어요. 수능은 기본적으로 이미 변별력을 상실했어요. 이거를 댓글러들은 몰라요. 비전문가들은 수능이 굉장히 만병통치약이고 수능이 굉장히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내재적으로 이미 수능은 공정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수학, 수리, 가 변별력 있어요? 없어요? 수학, 수리, 가 변별력 있어요. 변별력이 어떻게 있느냐? 1등부터 5000등까지 변별력이 있어요. 왜냐면 킬러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못 풀어요. 그럼 이 변별력은, 수리 가의 변별력은 결국 누구를 위한 변별력인가요? 의대를 위한 변별력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오해를 푸셔야 돼요. 학종이 금수저형이다. 수능이 공정하고 변별력이 있을 것이다. 이거 아니란 말이죠. 아닌데 대중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댓글러들이 강한 압박을 가해요. 여기서부터 불행은 시작되는 거예요. 언론이 여기에 편승을 하면서 결국은 이 문제를 갖다 놓고 교육의 문제를 왜곡시키기 시작해요. 그 왜곡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안이 이제 수능 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제 수능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